예, 지금부터 웹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HTML입니다. 그리고 HTML이라는 것은 바로 이 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웹을 배운다면 언제나 HTML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웹을 HTML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HTML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HTML이라는 것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웹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술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면서 웹 사이트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결국에는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HTML 수업의 앞에 웹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끼워넣게 됐습니다. 자, 우선 웹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웹과 인터넷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웹과 인터넷은 같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웹, 인터넷, 자주 듣던 말이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일까요?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웹과 인터넷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자, 웹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웹을 둘러싸는 큰 원이 있는데 바로 그 원이 인터넷입니다. 즉, 인터넷은 웹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웹과 함께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로는 뭐가 있을까요? 들어본 분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FTP, 요거는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바로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역사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화살표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1960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1990년 초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어디께에 살고 있겠죠. 자, 196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미국의 알파넷 또는 아르파넷이라고 불리는 이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죠. 거기서 웹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돼요. 즉,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도에 도입이 됐고 이때부터 인터넷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웹이라는 것이 1990년도에 발명이 되고요. 이때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예, 지금은 자기를 받았죠. 팀 버너스리 경이 웹서버와 웹브라우저라는 것을 개발하고 이 두 개가 서로 통신할 때 사용할 프로토콜인 HTTP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정의하고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어떠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는 HTML을 이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이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public domain, 즉 저작권을 어떠한 것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완전히 오픈된 형태의 기술로 공개를 하면서 이 많은 기업이나 많은 단체들이 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의 기능을 개선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 또 웹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기술, 이 웹이라고 하는 기술, 사실은 웹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틀의 뼈대, 또는 테두리, 또는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는 한국어로는 고객 또는 이 현장의 언어로는 보통 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반대편에 있는 서버는 무엇일까요? 서버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저의 강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어떠한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저의 강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여러분의 노트북, 데스크탑 또는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정보를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또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송해주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무엇이냐면 서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나눠보면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청하고요. 열 필요는 없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좀 더 분명하게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입니다. 요거는 서버 컴퓨터고요. 좀 비뚤비뚤하네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이 하드웨어, 즉 기계 자체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계 위에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또는 애플의 OSX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운영체제 위에는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바로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파이어폭스,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페라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웹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요?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주소 표시창에다가 http://a.com/egoing.tx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웹브라우저가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럼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에게 요청을 해요. 그럼 이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 랜카드 또는 뭐 무선장치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통신 카드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 통신 카드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a.com이라고 하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서 그 컴퓨터에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도 이렇게 랜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컴퓨터는 역시 하드웨어죠.
예,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도 똑같이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운영체제. 그리고 특별한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또는 OSX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바로 웹 클라이언트의 카운터 파트너이면서 웹 서버에 위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웹 서버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IIS 또는 아파치, 엔진엑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웹서버는 무엇을 하냐면 자, 여기에는 이거 있죠? egoing.txt라고 하는 이 파일 egoing.txt라는 이 파일을 이 컴퓨터에서 찾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egoing.txt라는 파일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서 어떻게 하냐면 운영체제에게 보내주고 운영체제는 그것을 하드웨어에게 전달해주면 하드웨어가 랜카드를 통해서 다시 이 요청을 보낸 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쏘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를 랜카드를 통해서 받아서 운영체제로 가고 운영체제는 다시 웹브라우저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주고 웹브라우저는 그것을 이 화면에 표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보가 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청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이때 전송된 데이터가 뭐였어요? egoing.txt라는 데이터입니다. 확장자가 뭔가요? 텍스트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텍스트라는 확장자의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그냥 텍스트 정보만을 담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을 썼거나 또는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을 했다면 그 텍스트 에디터에는 글자나 숫자는 입력할 수 있지만 그 글자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거기에 이미지를 첨부한다거나 거기에 링크를 넣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리치한 문서, 여기서 얘기한 리치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꾸미거나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리치하다고 표현한 건데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워드다. 그러면 확장자가 egoing.doc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doc라는 것은 word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이 데이터의 형식이고 이 데이터의 형식을 굳이 텍스트로 하지 않는 것은 텍스트는 텍스트만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예, 별도의 데이터의 형식이 필요하고 이 워드에서는 DOC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이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따른 이 형식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웹도 만약에 텍스트만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텍스트 파일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만으로는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치 워드나 이런 것처럼 웹에, 웹페이지에 이미지, 링크, 예, 더 진하게 하는 것, 색깔을 바꾸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데이터의 형식이 뭐냐면 바로 HTML이라고 하는 거예요. HTML 그래서 HTML의 확장자를 자 여기 있는 텍스트 대신에 HTML로 바꿔서 얘를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돌아서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egoing.html이란 파일을 받아서 그것을 이 웹브라우저에 표시해 주게 되는데 이 HTML이라는 형식 안에는 이미지라든지 글씨를 두껍게 한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미지도 볼 수 있고 다른 색깔의 폰트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웹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HTML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좀 피상적으로 웹페이지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파일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HTML이다. 이 정도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HTML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